유산화를 통해서 제 건강의 소중함을 기초부터 조금 알게 될 것 같습니다.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운동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정말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지희 앤 김상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승급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. 나도 한 고지 올랐구나 이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우리 부부가 이렇게 7년간 달려온 성과가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그 마음에 정말 기뻤고 과거에 힘든 일도 있고 뭐 사업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모두 이렇게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더 예쁜 것 같은데요?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요즘 분들과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또 생활 습관이 많이 불규칙했던 만큼 일찍이 몸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. 유산화를 통해서 제 건강의 소중함을 기초부터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그것이 유산화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.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저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. 그때 저에게 온 것이 바로 유산화입니다. 유산화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끝까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유산화의 비전을 많은 분들한테 나누면서 그분들의 삶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. 저는 약간 타고난 성격이 긍정적이에요. 하루를 긍정적으로 사는 게 결국엔 내 결과를 만드는 거라는 거를 유산화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생각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게 제 마인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더라고요. 이게 또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. 5년 후에 정말 10스타 다이아몬드로 네. 쓰는 목표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처음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저의 행복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정말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도 유산화의 가족이 생겼죠. 미래를 꿈꾸는 팀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멋지고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. 유산아 사랑해요.